대형 공사 현장에서 소방시설 공사를 적법하지 않게 진행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인력을 증원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리포트 함께 보시죠. 불법 하도급을 줘 소방시설 공사를 하거나 면허도 없는 곳에 공사를 맡기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3월부터 61개 건설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본부 소속 특별사법 경찰이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28개 현장에서 41개 업체의 불법 행위 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 수사는 대형 공사장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여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부실 시공 방지로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위반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에서의 불법 하도급 9건, 무등록 영업 2건, 계약 의무 불이행 18건 등입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불법 하도급과 무등록 영업행위 등 12건을 형사 입건하고 3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기획수사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지TV 최지원입니다.